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감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공감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 제116화 오늘의 여행지는 거창입니다. 이 수승대를 가로질러서 나있는 초롱단인데 그 아래가 참 예뻐요. 뷰가 한번 보세요. 우와 멋지다. 수승대입니다. 거창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수승대인데요. 수승대는 영남의 제1동천으로 알려진 안이삼동 중 하나입니다. 긴 계곡과 주변 산세가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명승지인데요. 이곳을 한 바퀴 도는 문화유산 여행길과 계곡을 따라 야외 수영장, 캠핑장, 공연장 등이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 한번 비춰볼까요? 이곳은 금원산이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이곳에 높이 50m, 길이 240m의 출렁 다리가 개통되면서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수승대 출렁다리 그 아래쪽에 주차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수승대 1주차장을 출발. 계곡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현수교, 요수정을 거쳐 개통된 출렁다리를 건너 거북바위와 너럭바위 그리고 구연서원으로 해서 돌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승대는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였다. 백제와 신라가 대립할 무렵 신라에서 백제로 가는 사신을 전별하던 곳이었다.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하여 근심수 보낼송자를 써서 수송대라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속세의 근심 걱정을 잊을 만큼 승경이 빼어난 곳이라 해서 불교의 이름에 비유되기도 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 스케치 116화 수승대 출렁다리였습니다.